싶은 살기 체인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 키워드 뭘까요? 나와라! 뾰로롱 똥! 자, 이번 시간에는요, 1차 방정식과 1차 함수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우리 키워드 잘 기억하면서 복습 시간부터 먼저 가져봐요. 선생님이 식 하나를 칠판에 적어왔어요. 우리가 1차 방정식, 1차 함수 굉장히 완전히 다른 단원에서 만났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답니다. 자, 우리 달자야. ex 플러스 y 마이너스 5는 0이라는 거, 이 식을 뭐라고 부르지? 방정식? 물론 방정식도 맞아요. 하지만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면 연립방정식에서 만났던 미지수가 x, y로 두 개인 1차 방정식이지. 뭐라고요?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 그러니 XY가 등장하는 식이고 또 등호도 있는데 가만 보자. 이거 어디서 많이 봤던 것 같아. 왜냐하면 우리 1차 함수식은 Y는 AX 플러스 B꼴이기 때문에 여기도 X 있지, Y 있지, 등호 있지. 그치? 그러니까 선생님이 얘를요. Y는만 남겨놓고 나머지 두 개는 다 이항해 볼게. EX도 이항하면 마이너스 EX가 되고 마이너스 5도 이항하면 이제 우변에 플러스 5가 되는 거니까 Y에 관하여 풀면 Y는 마이너스 EX 플러스 5가 되는 걸알 수가 있는 거지. 그치? 자, 두식 어때요? 모양은 달라 보이지만 결국은 서로 어떤 식이다? 똑같아요. 그래, 똑같은 식이다. 그런데 우변에 0만 남겨놓고 이렇게 정리를 하면 1차 방정식 모양이고 Y에 관하여 풀면 이거는 1차 함수식입니다. 어떻게 식을 바꾸느냐에 따라서 달라 보이지만 사실은 같은 식이다라는 거꼭 기억하면서 우리 본학습 시작해봐요. 1차 방정식과 1차 함수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친구 관계일까? 아니면은 다른 관계일까? 자, 보세요. 선생님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의 그 구조, 기본적인 구조는 이렇게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꼴입니다. 이때 A하고 B는 당연히 0이면 안 되겠지. 하나라도 XY 중에 하나라도 없어지면 안 돼. 미지수가 두 개라고 그랬으니까. 뭐 예를 들어서 아주 간단하게 이런 거 한번 예를 들어볼게. 워밍업이니까. 자, X 플러스 Y는 뭐 10? 이렇게 해볼까? 네. 그럼 1차 방정식과 달리 미지수가 두 개이기 때문에 해가 됐다 됐다 많았어. 자, 일단 자연수만 나타내 봤을 때는 자, 해. 요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X가 2일 때 Y가 9지. 왜냐면 X하고 Y하고 더해서 10이 되면 되니까. X가 2일 때 Y 8이지. X가 3일 때 Y 7이지. 어때? 무수히 많겠지, 그지? 그럼 순서상 하나는 점 하나로 나오는 거잖아. 그럼 얘들도 점을 찍어보면은, 자, X축, Y축에서 봐봐. 1,9, 콩. 2,8, 콩. 3,7. 이렇게 콩콩 찍는다라고 해봐봐. 물론 몇 개의 순서상이면 점이 그래프로 나오겠지만, 만약에 수 전체라고 했을 때는요, 이 점들을 쫙 연결해가지고 직선으로 나오는 걸알 수가 있는 거죠. 아하. 그럼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에 해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수 전체라는 전제 조건이 있을 때는 어떤 모양이 나오느냐? 직선이 얘도 나오더라라는 걸알 수가 있는 거지. 그치? 근데 이 직선은 기울기하고 y좌표는 같잖아. 그러기 위해서는 이 식에서 바로 어떻게 하면 기울기하고 y좌표는 잘할 수 있을까 다름아. Y에 관해 풀어요. 그래요. 함수의 모양으로 바꿔주기 위해서는 y에 관해 풀어주면 된답니다. 그럼 얘는 y는 뭐가 되는 거야? x 이항해가지고 마이너스 x 플러스 10이 되는 거지. 너무 쉬운 걸로 했나? 조금 어려운 걸로 한번 복잡한 걸로 가볼까? 자, 예를 들어서 ex 플러스 y 마이너스 6은 0. 아까 다름이 말대로 직선을 그리기 위해서 함수식으로 나타내기 위해서는 여기에서 y에 관해서 풀면 된다라고 그랬는데 y에 관해서 풀려면 또 어떻게 해야 돼? EX와 마이너스 6을 이항해요. 맞아요. y항만 남겨놓고 나머지 다 이항하면 돼. 그러니까 y는 자, 이항하면 아까 방금 보여줬지? 봐봐. 부호가 바뀐단 말이야. 마이너스 2, x 플러스 6으로 바뀐다란 말이야. 그쵸? 그러면 얘도 지금 모양은 다르지만 어쨌든 그래프로 옮겼을 때 직선이 나오기 때문에 자, 이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에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뭘까요? 영어 막을 넣어주세요. 아까 선생님이 살짝 힌트 줬잖아. 바로 뭐야 우리 다름이 달짝? 직선의 방정식이요. 그래, 직선의 방정식이에요. 그래서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이기도 하지만 이 녀석의 또 다른 이름은 직선의 방정식이라고도 부른다 라는 거지. 그쵸? 그렇다면 달자야. 우리가 식을 y에 대해서 풀어서 1차 함수식으로 바꿨단 말이야. 그러면 이 식에서 뭘 구하기가 쉬워? 기울기하고 y좌편이요. 그래, 맞아. 기울기가 x의 계수인 마이너스 2라는 것과 y좌편이 6이라는 것은 어떤 계산 없이 바로 그냥 식에서 드러난다라고 그랬습니다. 표현은 다르지만 지금 이 식과 이 식은 결국 어떤 식? 같아요. 그래요, 같아요. 자, 선생님이 오늘은 검은색 브라우스를 입었지만 다음에 우리 친구들 만날 때는 만약에 이제 베이지색 원피스를 입는다라고 생각을 해봐. 아무리 옷을 바꿔 입고 뭐 머리를 묶고 막 똥머리를 하고 그래도 선생님의 얼굴이 막 바뀌어? 아니지. 선생님은 똑같아. 그러니까 같은 식인데 방정식처럼 보이는 옷을 입었냐, 함수처럼 보이는 옷을 입었냐 그 차이가 된답니다. 아셨어요? 좋아, 그러면 깜짝 퀴즈 하나 내볼까? 자, 만약에 3x-2y 플러스 1은 0. y의 계수가 조금 마이너스 2로 붙어서 복잡할 것 같아. 자, 여기서 10초 줄 테니까요. 이곳은 직선이지. 이 직선의 기울기를 한번 구해봐. 시작! 그만. 자, 우리 다리 날짜 뭐 나왔어요? 2분의 3이요. 우리 날짜 모르겠어. 잘 봐. y의 계수가 있어서 헷갈릴 수 있어. 자, 좋아. 일단은 마이너스 2y 통째로 남겨놓고 그 다음에 3x하고 플러스 1만 이항을 해. 그럼 마이너스 2y는 이항하면 부호가 바뀌니까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 뭐야? 다 마이너스 있으니까 이때는 일괄적으로 쫙 마이너스를 곱해줘가지고 플러스로 바꿔줄 수 있지. 하지만 우리가 y는에 관해서 풀어야 되기 때문에 2y 이 상태에서 끝내는 게 아니라 2랑 y랑 지금 곱해졌으니까 양변을 y의 계수인 2로 나눠주는 거지. 그럼 여기도 2로 나눠주고 여기도 2로 나눠주는 거야. 자, 우리 다름이가 아주 잘했어. 2분의 3x 플러스 2분의 1이라는 1차 함수식으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이 식의 기울기는 바로 2분의 3이 되는 것입니다. 다름이는 잘했어요. 달자 알았죠? 좋아요. 지금부터는 우리 다름이가 쭉 내용 정리해 줄 거예요.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꼴의 방정식은 해를 순서상으로 나타내어 그래프로 그리면 직선이 되므로 직선의 방정식이라고도 해요. 이 식을 y에 대해 풀면 1차 함수의 식의 모양으로 바꿀 수 있어요. 모양은 달라도 두 식은 같은 식이에요. 잘했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정리되셨죠? 그럼 오늘의 스피드 퀴즈 만나러 갈까요? 엑스요. 아이고, 우리 달자 잘했습니다. 그럼 올바르게 함수식으로 고치는 것도 알고 있죠? 바로 y에 관해 풀면 되기 때문에 x하고 마이너스 1을 이항하면요.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돼야 되는 거죠. 부호가 잘못됐어요, 주어진 식은. 따라서 주어진 문장은 b 틀렸습니다. 1번입니다. 자, 1차 방정식 x 플러스 2y 마이너스 4는 0에 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여라. 먼저 아래표를 완성하여라 라 그랬어요. 자, 우리가 1차 방정식 1차 함수 사실은 이 녀석은 같은 녀석이었다라는 거 알았지. 그럼 먼저 표를 완성하기 위해서 위에가 지금 x 값인데 x 값이 주어졌어. 그럼 x 대신에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얘네들을 넣어가지고 y를 계산하면 되겠네. 자, x 대신에 마이너스 4를 넣어주면 마이너스 4 플러스 2y 마이너스 4는 0이니까 자, 2y만 남기고 얘네들을 계산하면 마이너스 8이잖아요. 8을 이항하면 이제 y는 4가 되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4가 되겠고 x 대신에 마이너스 2를 넣어주면 마이너스 2 플러스 2y 마이너스 4는 0이니까 2y는 6이 되면서 y는 얼마? 3이 되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x 대신에 0을 넣어볼까? 그러면 0 넣었을 때는 0 더하기 2y 마이너스 4는 0이니까 2y는 얼마? 4가 되면서 y는 2가 되는 걸 알 수가 있겠다. 그 다음에 x 대신에 2를 넣어주면 2 플러스 2y 마이너스 4는 0이니까 2y는 얼마? 2가 되면서 y는 얼마요? 1이 되는 걸 알 수가 있겠지? 자, x 대신에 4 넣어볼게.
그럼 얘는 이 y는 자, 4-4는 0이기 때문에 y는 얼마? 0이 되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표 완성했어요. 그러면 두 번째. 자, xy가 수 전체일 때 위에 표를 이용하여 1차 방정식의 그래프를 그려라 라고 그랬는데 x가 마이너스 4 넣었을 때 우리 모계산 뭘로 나왔어? 4로 나왔죠. x가 마이너스 2로 넣었을 때는 3 나왔고 마이너스 1이었을 때는 2 나왔고요. 0이었을 때는 2가 나왔지. 그 다음에 2였을 때는 1, 4였을 때는 이제 0으로 이렇게 이제 계산을 했었잖아. 그치? 그럼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니까 2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니까 2점. 0, 얼마? 2가 나왔네요. 아, 선생님 여기 잘못했죠. 4는 이쪽에 찍어야 되지. 마이너스 4, 4니까 여기 찍어야 되지. 마이너스 2, 3. 0, 2, 2, 1, 4, 0. 자, 수 전체라고 그랬으니까 이 점들을 어떻게 해줘야 돼요? 쭉 연결해서 직선으로 나와야 되겠네. 방정식도 그러니까 x, y 등식에 맞는 순서쌍을 찾아가지고 이렇게 그래프로 그렸더니 1차함수의 그래프와 같았지. 결국 얘를 1차함수꼴로 나타내어라 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주면 된다? y에 관해서 풀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2y만 일단 남겨놓는 거지. 그러면 나머지 이항하면 마이너스 x 플러스 4 부호 바뀌니까요. 거기다가 y에 관해 풀려면 양변을 2로 나눠주면 되잖아. 그래서 y는 마이너스 2분의 1x, 그 다음에 2분의 4니까 요건 약분하면 2가 되는 거죠. 따라서 y는 마이너스 2분의 1x 플러스 2로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 xy가 수 전체일 때 다음 1차 방정식의 그래프를 그려라. 이렇게 나와 있을 때는 이 방정식보다는 함수식으로 바꾸는 게 훤히 이제 기울기하고 y절편을 잘할 수 있잖아. 따라서 2y만 남겨놓고요. 나머지 이항하면 마이너스 3x 플러스 4고 그럼 y는 마이너스 2분의 3x 플러스 4야. 자, 그래프 그리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선생님은 이렇게 해볼게. 먼저 y절편을 알 수 있으니까 y절편 4를 찍고 어쨌든 직선 위에 두 점은 콩콩 찍어 쫙 연결하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에서 기울기 어때요? 자, x값이 이만큼 증가할 때 y값은 3만큼 감소한다라고 보면 되는 거지. 그래서 이 점을 출발로 해서 도착점을 찾는 거야. x값이 이만큼 증가한다면 오른쪽으로 두 칸, y값이 3만큼 감소한다면 아래쪽으로 세 칸. 그래서 도착점을 잡아가지고 출발과 도착을 어떻게 해주면 돼요? 쫙 연결해주면 되겠다. 이렇게 말이에요. 오케이. 이것이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좋아요. 지금부터는 우리 친구들 스스로 별별 퀴즈 풀어보세요.